놓이지 않은 권리, 뭐에? 특정한 관계나 역할이나 상황에 놓이지 않은 권리들은 중요하다. 또 이해가 되죠? 주제죠? 그지? 예를 들면, 권리인데 어떤 권리? 생명권이라든지, 언론의 자유, 그 종교의 자유 같은 그런 권리들은 널리 받아들여지죠. 뭐로써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권리인데 어떤 권리? 몇몇? 특정한 법적, 아니, 정치적 또는 법적 시스템의 권리로일 뿐만 아니라, 네. 근본적인 도덕권, 도덕적인 법칙, 도덕적인 권리로서 받아들여진 거죠. 아, 그 다음에, 형용사부터 주어질 수 없어서,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져. 도치대 문장이지. 그리고 더 논쟁적인 것, 그러나 종종, 챔피언. 옹호되어지는 것, 뭐로써. 몰라이트 정확히 모르겠니? 몰라이트. 도덕권 이상하다. 도덕권리, 도덕적 권리 뭐라고 하니? 어? 중요한 거 아닌데. 도덕적 권리. 도덕적 권리. 도덕적 권리로서 옹호되는 것은 뭐냐면 권리들이죠. 어떤 권리들이야? 의료의 권리, 그리고, 디센트 뭐지? 질 좋은, 적절한 주거의 권리, 교육의 권리, 노동의 권리들이죠. 도덕적 권리들, 근데 어떤 권리들? 뭐가 아닌, 뭐의 결과가 아닌? 특정한 역할이나 특정한 관계나 또는 특정한 상황에 의한 결과가 아닌 도덕적 권리들은 불려지는데 뭐라 불려진다? 인권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들은 가지는데 몇몇 중요한 특성들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인권의 특성들에 대한 글이었죠. 다 알고 보니까. 그치? 네. 첫째, 인권은 보편적이죠. 예를 들면, 만약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권이라면, 모처럼, 대부분의 우리들이 믿는 것처럼, 그렇다고 믿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 근데 어디에 있는, 모든 곳, 장소와 모든 시간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가지는데 그 권리를 갖죠. 마이크한테 반면에, there is nothing universal. 보편적인 게 없죠. 뭐에 대해서? 보편적인 게 없지. 너의 권리에 대해서, 근데 어떤 권리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지킬, 뭐하기 위해? 먹기 위해. 너를 이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사하게 만들거나 이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돕기 위해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너의 권리에 대한 보편적인 건 없는 거죠. 네, 그 예랑이 같은 거 줘줘. 또 뭐에 대해서 보편적이 없어? 나의 권리, 근데 어떤 권리? 시간당 65마일을 운전할, 특정한 도로에서 운전할 나의 권리에 대한 것도 보편적인 게 없는 거지. 그죠? 두 번째로, 그리고 가장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게, 인간의 권리는 동등한 권리죠. 만약에 권리가, 언론의 자유의 권리가 인권이라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권리를 동등하게 갖는다면, 어느 누구도 더 커다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뭐에? 언론의 자유에. 뭐보다? 다른 누구보다. 그러나 너에 따른 더 커다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이때 두는 가지다를 받는 거죠. 뭐보다? 가지는 것보다. 뭐에? 뭘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의 딸들이 갖는 것보다 더 커다란 권리를 가지는 거지. 뭐에? 너의 감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더 커다란 권리를 가지고 있긴 한 거죠. 보편성을 띄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됩니다.